지난번에 그렸던 전산실의 이 바닥 그리고 이제 평면도에 대한 그림들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간단한 이제 테이블에 대한 배치 정도가 있었는데, 자, 요거를 2차원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다 3차원 모델링을 올리는 방식으로 한번 전체 이 모델링을 완성해 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차원 모델링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2차원 평면도에서 시작할 때그 2차원 평면도 자체를 변형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다가 3차원 모델링을 올리는 개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항상 레이어 작업을 해야 돼요. 레이어 작업을 할때 레이어가 몇 개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떤 명칭의 레이어로 넣어야 될지, 레이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레이어를 정리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 작업을 시작하시려면요, LA를 치시고요, 레이어 창을 아예 처음부터 띄워서 여러분이 구상한 만큼 레이어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단 몇 개나 만들까요? 지금 이건 뭐 최소화된 평면도기 때문에 뭐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 그러니까 벽하고 뭐 슬래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창문과 문처럼 이제 개구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가구. 뭐그 정도만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서 더뭐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들은 개수가 추가되는 거지, 내용적으로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차원 모델링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만 나눠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깜빡이를 세번 클릭하셔서 세 개를 좀 만들어내시고요. 일단 맨 처음 거는 스트럭처라고 해볼까요? 스트럭처라고. 색깔을, 구분을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는 조금 짙은 파란색의 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가구니까 퍼니처라고 해볼까요? 얘는 좀 주황색 노란색 계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문과 창문이니까 그냥 오프닝스라고 할까요? 좀 옅은 색으로 하도록 하죠. 얘네들은 뭐 녹색 정도? 녹색이면 좀 이상하긴 하다. 어쨌든 색깔을 구분하기 위한 거고, 렌더링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질감을 준다라거나 아니면은 표면에 어떤 재료의 느낌을 주는 어떤 이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색깔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이 뭐냐? 일단은 여기 있는 모든 그림들은 현재는 제로 레이어로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따로 독립을 해서 다른 도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플로어 플랜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이 레이어는 검은색으로 그냥 계속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지금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있는 이 그림들은 일단은 레이어로 가서요. 레이어로 가서 일단은 플로어 플랜으로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 플랜으로 갔죠? 하나를 딱 클릭해 보면 플로어 플랜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플로어 플랜으로 아예 옮긴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면들을 먼저 락을 걸어 줍시다. 락을 걸어주고 나오면은 뭔가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약간 흐린색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 있는 도형들이 참고는 가능한데, 그걸 이제 옮기거나 지우거나 변형시킬 수는 없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보호한 단계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3차원 모델링을 올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부터 작업을 해볼까요? 일단은 구조물부터 작업을 하는 것들이 역시 제일 편리하고 확실하겠죠. 스트럭처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스트럭처. 스트럭처는 그냥 벽면뿐인데, 슬래브는 이제 지금 현재로 슬래브는 따로 안 넣었는데요. 슬래브는 나중에 이제 그린 다음에 슬래브 위에다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슬래브는 지금 현재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벽면만 그릴게요, 벽면. 자, 벽면인데 벽면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3차원으로 보면은 문도 높이가 있고요, 창문도 창틀의 높이와 그리고 창턱의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의 크기라는 거예요. 전체 벽면은 3m입니다. 그 중에 3분의 2만큼 2m까지만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창문은 그래요. 창문도 보통 이제 이 창턱의 높이가 한 작게는 60cm에서 많게는 한 120cm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100cm. 그 다음에 높이가 150.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50cm로 남아있더라는 얘기죠.
3차원 공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할 때, 이 벽면을 우리가 만들 때 사실 여기 문이 들어갈 곳과 창문이 들어갈 곳에 구멍을 남겨놔야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멍을 뚫고 남겨놓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걸로는 서브트랙트 방법이 있죠. 자, 다음번에 배운 어떤 명령어까지 따지면 뭐 프레스 풀이라든가 또 다른 명령어가 있고 그게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그 명령어는 좀 오류가 많아요, 이상하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그동안 배운 명령어로 해서 서브트랙트로 문과 창문을 위한 틀을 뚫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그래서 연속적인 벽면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야 됩니다. 스트럭처럴 레이어를 반드시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작해볼까요, 그럼? 렉탱글인데, 이 도면을 참고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바깥에 외곽선 그리고요. 색을 구분해놓으니까 파란색으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부의 내벽선을 이렇게 또 그립니다. 그리고 벽면이 외벽과 내벽의 어떤 경계선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외벽의 매수에서 내벽의 매수를 빼버리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살짝 3차원으로 비틀어 놓고 시작합시다. 자, 300cm만큼 올리는 거예요. 300cm에 익스트루드 칩니다. 친 다음에 얘랑 얘를 동시에 올려버리죠. 뭐 엔터를 치고요. 자, 적당하게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300만 치면 되겠죠. 센티미터 달입니다. 지금 센티미터. 자, 둘다 나란히 올라왔고. 다만 지금 이거 둘다 겹쳐진 두부예요. 말하자면 두부. 근데 안쪽 거는 실제 매스가 아니라 뽑아내기 위한 매스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서브트랙트를 여기 써준다. 서브트랙트를 치시고 바깥 걸 먼저 한번 고르시고 엔터를 치고 내부의 걸 고르시고 엔터. 밖에 큰 매스에서 안의 매스를 뽑아내라 이라는 얘기죠. 교집합을 없애버린다는 얘기. 하이드를 쳐서 확인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됐는지. 자, 이렇게 외벽으로만 예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외벽 작업은 일단 1차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다시 우리가 그러면은 평면도로 돌아가야 될 텐데 메뉴 찾기 귀찮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요 큐브에서 탑을 누르시면 알아서 이제 배치도 내지 평면도 위에서 내려다본 스카이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은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과 창문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매스를 그려서 그 다음에 그걸 올려서 뚫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렉 치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에 해당하는 매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올빗으로 이제 문이 보이도록 살짝 돌려버립시다. 자,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얘가 높이가 얼마가 가야 된다? 아까 문 높이가 2m라고 그랬죠, 2m. 200을 주면 되겠습니다, 200. 얘도 벽에 겹치는 매스로 하나 그려냅시다, 일단. 익스트루드 치시고. 자, 정확하게 골라야 됩니다. 고르시고, 위로 올려서 적당하게 놓으신 다음에 200만 칩시다, 높이로. 200. 엔터. 어떻습니까? 돌려보니까 문자리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줄 만한 매스가 있는 게 발견되죠. 근데 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문이 뚫린 게 아니고요. 문을 가로막는 오히려 다른 매스가 하나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벽면에서 이 문에 해당하는 매스, 문의 홀에 해당하는 매스를 뚫어줘야 된다. 역시 서브트랙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 전체 벽에서부터 문의 매스에 해당하는 이 박스를 엔터 빼버리면 됩니다. 하이드를 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걸 확인해야 돼요. 자, 바닥에 있는 패턴이 밖에서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올빗으로 다시 돌려서. 자, 이제는 그러면은 다시 또 탑뷰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탑뷰로 가서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 창문은 조금 더 트리키한데 일단 창문은 높이가 150. 높이가 150. 그런데 떠 있는 게 100만큼 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떠 있는 매스를 그릴 순 없죠. 일단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150만큼 올라온 매스를 그립시다. 렉탱글을 치시고요. 자, 선이 많으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쪽 모서리에서 요 모서리까지. 자,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대로 그려졌는지. 자, 위로 올라가서 또 확대를 좀 하시고. 역시 렉탱글 치시고.
자,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오른쪽 위에 모서리를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 클릭해 보시고. 맞죠? 제대로 됐죠? 제대로 됐으면 역시 오비스로 살짝 돌린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창문 자체 높이는 얼마다? 요거랑 요거. 창문 자체는 150입니다. 150. 창문의 높이만큼 150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올려다 놓고 150을 치겠습니다. 엔터. 자, 아직도 끝난 거 아니죠? 여러분 보셔야 알겠습니다만 창문이 100만큼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스를 일단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 올리겠습니까? 무브는 3차원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다만 Z 좌표를 우리가 입력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M 무브를 치시고요. 두 개를 다 골라요. 엔터를 치고 기준점은 뭐 우리가 알아보기 편한 점을 고르면 되겠죠. 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지금 움직이는 모든 거는 XY 평면만을 움직일 뿐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평면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 XY, Z 좌표까지 상대 좌표로 입력을 해주자. 자, 골뱅이 치시고요. 0, 0, XY는 변화 없다. 그리고 콤마 치시고 Z축으로 이제 100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100. 0, 0, 100입니다. 골뱅이 치시고 엔터. 자, 3차원일 때는요, 이게, 요게 이제 아이소메트릭 뷰잖아요, 요게. 아이소메트릭 뷰에서는 모든, 그러니까 원근감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선이 동일한 스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3차원상에서 사실은 그게 잘못된, 왜곡된 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한 번씩 이렇게 돌려봐서 맞나를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근데 하이드를 쳐보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뚫려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브 트랙트를 통해서 창문의 매스를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서브 트랙트. 바깥 거를 클릭하시고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한 번에 뚫어줘도 상관없겠죠? 엔터. 자, 그리고 하이드를 쳐서 이제 마무리.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 됐죠? 자, 벽을 일단 둘러세웠고요. 그리고 문이 들어갈 자리하고 창문이 들어갈 자리를 뚫음으로써 구조물은 이제 우리가 완성을 시켰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지 않은 거 바닥에 슬래브를 깔아야 되는데 그거 이 작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제 우리가 문과 창문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문과 창문을 집어넣는 작업.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시공하는 순서하고도 동일해요. 구조물 만들고요. 그다음에 문을 만들어 달고 그다음에 실내 공사를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외부의 기후, 빗물이나 바람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을, 창문을 달고 나서 그다음에 실내 공사를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프닝스로 가셔가지고요. 문하고 창문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을 이제 만든다고 할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야. 그동안 우리가 지금 그린 문 요거는 이건 문이라기보다는 문이라는 어떤 기호잖아요, 기호. 기호인데 기호 그대로 이제 일단 우리가 문을 그리면 그거 좀 웃기잖아. 건축물 같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뭐꼭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문이 실제 문처럼 그려놓되 살짝 문이 열려 있는 형태로 그려요. 무슨 얘기냐?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을 하나는 한 15도만큼 열고 하나는 한 30도만큼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아, 바깥으로 열리는 문이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게 보통 매스는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밑에는 뭐 30도, 위에는 15도만 열어줄까요, 한번? 자, 어렵지 않죠? 자, 일단 하기 위해서 렉탱글을 그리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쭉 가서 골뱅이 하시고요. 10하고 100을 해주면 되겠죠? 10하고 100. 그러니까 벽 두께가 20이었으니까 절반만 간다 해서 이제 1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문 한쪽에 전체 길이는 100이기 때문에 100을 넣었어요. 자, 요걸 여기다가 위에다가도 하나 복사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여기 중심부로 가게 이제 복사를 해줬어요. 두쪽 보이죠? 두쪽? 두쪽 보이는데 요 상태 그대로 하면 문이 닫혀 있는 거가 돼버리니까 요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도, 15도만큼 회전을 해줍시다. 회전. 회전 명령어 뭐였죠? 로테이트. 로테이트를 하는데 밑에 걸 클릭하시고 엔터. 그러면 회전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일단 여기를 찍고요, 여기.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각도가 좀 헷갈릴 텐데 X축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30도 돌리려면 그냥 플러스 30도를 넣으면 됩니다. 플러스 30도. 됐죠?
그 다음에 역시 로테이트를 치고요. 위에 거 고른 다음에 엔터 치고, 자, 경첩 부분을 선택해서 돌리는데, 이번에는 자, 시계 방향으로 15도죠. 시계 방향. 시계 방향 15도면 마이너스 15도를 넣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9호를 잊지 마세요. 자, 모양은 됐다. 모양은. 자, 여기다 높이를 넣으려면 역시 오빗으로 가서 돌려보자라는 거. 자, 이렇게 돌려보고. 그 다음에 높이는 200이었죠? 그러니까 문짝 하나당 200만큼씩의 높이를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뭐 익스트루드는 뭐 계속 쓰는 명령어죠, 지금. 두 문을 클릭하시고요. 위로 올린 다음에, 자, 200을 칩니다. 200. 올라갔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이드 치시면 문이 너무 이렇게 연한 색이어서 조금 그런데, 자, 뒤에 바닥이 살짝 보이면서 문짝이 가리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벽면에서 문짝 두 쪽이 이렇게 나와서 약간 열려 있으면서, 아, 바깥으로 열리는 문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 기호가 아니더라도 짐작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자, 요런 식으로 보통 문은 그려 놓는다. 3차원 도면에서는, 3차원 모델링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자, 다시 또 평면으로 가서 이제는 창문을 그려보겠습니다. 창문. 창문도 마찬가지. 창문은 이미 여기 이제 한쪽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요걸 렉탱글로 다시 치시고요. 자, 선들이 많으니까 조금 헷갈리고 잘안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카피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있는 자, 요 직사각형들을 다른 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밑으로도 갖고 가서 카피를 정확한 위치에다 해줍니다. 선이 두껍기 때문에 엉뚱한 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엔터. 자, 녹색으로 여섯 쪽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역시 오빗으로 해서 다시 살짝 3차원으로 아이소메트릭에 가까운 뷰로 놓은 다음에 확대를 하시고. 자, 창문의 높이, 창문 자체의 높이는 150이었어요. 익스트루드를 합시다. 그리고, 자, 잘 찍어야 돼요. 선들이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선택이 끝났으면은, 엔터. 위로 150만큼 올라간다. 다만, 지금 바닥에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서 창틀에 그게 들어가 박혀야 돼.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무브를 한다, 무브. 상대 좌표 무브를 하는 거죠. 자, 여섯 개를 다 고르시고. 엔터를 치고, 기준점은 아무 데나. 어차피 우리가 상대 좌표 쓸 거기 때문에. 골뱅이 치시고, 0, 0, 100만큼 들어 올렸었죠? 아까 100? 100을 치면 되겠습니다. 하이드를 쳐볼까요? 됐죠? 구멍에 창틀 녹색 세 개가 들어가서 박힌 걸볼수 있죠. 자, 그동안 우리가 배운 데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고 그것만으로도 다 표현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벽면 구조물 만들고 거기다 문 설치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형태, 자유 형태가 아닌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 그 다음에 아니면 원처럼, 원기둥처럼 이렇게 형태가 이미 규칙이 있는 그런 형태들, 그런 매스들은 우리가 다 그릴 수 있어요. 근처에서 보는 모든 건물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3차원 매스로 재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퍼니처만 남았죠. 퍼니처를 해봤자 뭐 테이블밖에 없으니까 뭐 복잡한 테이블은 퍼니처들은 아닌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최근의 추세가 뭐냐면요. 스케치업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빔도 있었죠. 지난번에 래빗. 거기 가면은 그 프로그램들에서는 스케치업 같은 경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만들어 놓은 모델링을 공유를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건축물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의자를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의자를 설계해도 되는데, 은근히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의자라는 것들도요, 이게 하나의 매스로 치면요. 3D 매스로 치면은 굉장히 울룩불룩 나왔다 들어갔다, 뭐, 봉도 있고요. 패널도 있고, 패널도 그냥 평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에르고노믹스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델링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하나하나를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제임스가 해놓은 뭐 의자 모델링 이런 것들을 공유해놓은 것들을 갖고 와서 자기 집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해요. 레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을 따로 설계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모델링 해놓은 걸 갖고 온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걸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일단은 CAD에서부터 접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직접 잘하기 위해서는 CAD라는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할건 아니니까 일단은 테이블 하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테이블 그런데 생긴 거는 우리가 뭐 지금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지금. 테이블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죠, 뭐. 자, 이런 패널이 위에 있고요. 자, 요 두께는 10이라고 합시다. 10cm. 10cm.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 4개가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 다리 자체에, 다리만의 순수한 길이는 90. 그래서 이 테이블 전체는 1m, 100이 되도록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이 다리는 어떻게 붙어 있느냐? 외곽에 이렇게 딱 접하게 붙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접하게. 이렇게 접하게. 접하게 붙어 있는 원이고, 요걸 확대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접하게 돼 있는 원이고요. 원인데 가운데서 반지름이 5cm고 지름은 10cm가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일단은 이 테이블의 규격을 그냥 정해 봅시다. 그렇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요렇게 시작하는데 조금의 난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퍼니처로 옮겼고요. 렉탱글 한 다음에 하나의 판때기를 먼저 그립시다. 그 다음에 작업할 것들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은, 자, 가기 전에 먼저 그럼, 다리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그려놓읍시다, 다리에. 다리는 그래서 서클 하시고, 일단 여기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없죠. 그러니까 모서리에다 일단 그립시다, 모서리에다가. 그리고, 5를 입력해요. 됐죠?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무브를 통해서 얘를 요 점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는 상대 좌표로 X, O, Y, O, Z는 안 나옵니다.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골뱅이 치시고 5, 5를 때리시면 딱 접하는 방향으로 올라갔겠죠. 자, 하나를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세 면도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상하, 좌우, 대칭 이동시키면서 카피하는 명령 뭐다? 미러였죠, 미러. 미러를 이용하면 이렇게 상하, 좌우가 대칭인 것들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미러를 치시고요. 자, 선택을 합니다. 거울면을 여기에서부터 여기. 지금 선이 없지만 내가 가상으로 거울면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그리면은, 그리고 엔터 쳐서 나오면 여기 복사가 바로 됐죠. 마찬가지. 이번엔 미러를 얘랑 얘를 선택하고요. 엔터 친 다음에 거울면을 이제는, 자, 중심점을 지나는 수평면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됐죠? 자, 평면상으로 완성됐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 평면상의 그림을 다딴 데로 옮긴 다음에 여기다 매스를 줄까? 아니면 하나의 매스를 완성시킨 다음에 돌릴까? 당연히 두 번째 게 훨씬 낫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명령문 중에 array 있잖아요, array. array를 우리는 이제 2차원에서만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3차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 자, 요런 평면 내에 배치하는 것들, 그 명령을 우리는 요 네모 하나만을 array를 이용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책상 하나를 완전히 완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걔한테 array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그 3D 모델링된 테이블이 array로 쫙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책상 하나를 그냥 완성해 놓으면 되는 거죠. 책상 하나를 완성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array로 그냥 알아서 쫙쫙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쉽죠? 자, 뭐부터 해볼까? 일단은 익스트루드를 무조건 치시고요. 익스트루드는 그냥 쳐놓고 보는 거야. 다리 4개를 높이를 올려봅시다. 다리 4개. 다리만은 90cm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90만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요 판때기는 그 자체 두께는 10cm다. 익스트루드 치시고 판때기는 위로 10만큼 올립시다. 자, 책상이 지금 뒤집혀져 있는 형국인데 얘를 위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다리가 90cm고 그 위에 얘가 10cm만큼 딱 올라가 붙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다리 높이만큼 올리면 되겠죠? Z 방향으로 90cm 올립니다. 자, 무브를 치시고요. 엔터를 치고 암호점인 하나 고르고 골뱅이 0,0,90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OBC로 한번 돌려보죠. 자, 완성됐죠? 완성됐어. 지금 보면은 이제 다리 4개하고 다리 4개하고 패널이 서로 간에 다른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5개가 다른 오브젝트로 되어 있지. 실제로 그래서 이걸 렌더링 하거나 그러려면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로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린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복사하거나 아니면 어레이하거나 각각 다른 오브젝트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우리가 유니언으로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 아시죠? 유니언. 오브젝트를 하나로 뭉치는 명령. 다 고르고요. 다 선택해주고,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그 다음에 딱 갖다 대면은 모든 오브젝트가 이제 연결된 거예요. 얘를 복사하거나 카피하거나 하면은 아무데나 건드려도 전체가 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를 하는데, 어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레이 자체는 어쨌든 2차원 평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다시 이제 2차원 평면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 하는 것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레이를 치시고요. AR만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면 자, 세 가지 타입의 어레이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렉탱귤러, 패드, 폴라.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렉탱귤러다, 렉탱귤러. 그러고 나면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과열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일단은 R을 치시고요. 로입니다로. 로는 여전히 3개인 건 맞아요. 3개인 건 맞는데 그 사이에 틈은 얼마가 되느냐? 150이 됩니다. 150. 150을 쳐치도록 할게요. 자, 요한 점에서부터 다른 테이블의 동일한 한 점까지니까 이건 150이었고 여기는 12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열의 간격은 두 열로 하고요. 간격은 이제 12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칼럼을 집어넣습니다. COL을 쳐서 칼럼으로 가고요. 칼럼의 숫자를 4개로 하는데 넌몇 개로 할래? 우리는 두 개로만 하겠다. 2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너비는 120으로 직접 입력을 해 놓습니다. 딱 됐죠? 됐지만 그래도 자, 조바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 제대로 들어갔네? 3차원 모델링이라고 하더라도 2차원 배열은 동일하게 2차원 평면도상에 있는 2차원 오브젝트를 배열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레이가 동일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어레이가 그렇게 먹는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당연히 미러도 먹지 않겠어요? 미러? 그러니까 미러도 동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전체를 다 고르시고요. 고르고 일단은 미러면을 여기에서 여기로 하나 하면은 이쪽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미러면을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면은 아래쪽에 들어가겠죠. 자, 전산실 안에 테이블이 예쁘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들어간 걸볼수 있죠. 자, 요 상태에서 하이드를 쳐보면은 실제로 모델링이 되었고 요런 것들이 그냥 숨은 선을 다 숨겨놓고 나니까 실제로 매스로 모델링이 된걸 우리가 다알 수가 있게 됐죠. 한 다섯, 여섯 개의 명령문 이내로만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CAD가 렌더링이라든가 사실감, 재질감, 텍스처 이런 것들을 표현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AD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계속 지금 보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렌더링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대충 뭐가 있습니까? 라이노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스케치업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3D Max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실과 같은 어떤 뭐 질감이라든가 그림자 표현들 뭐 이런 것들 표현하는 프로그램들인데 CAD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그 프로그램들만큼 이렇게 잘 작동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재료감이나 질감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그림자를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어디 메뉴가 어딘가 다 있긴 있어요. 지금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드래프트 앤 애노테이션 모드라고 그랬죠. 주로 2차원을 그리는데 적합한 메뉴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어떤 워크스페이스, 말하자면 작업 모드를 바꿀 수 있는 탭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드래프팅 앤 애노테이션. 그리고 3D 베이직스,
3D 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 우리가 뭐 텍스처나 질감 이런 걸 원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3D 모델링으로 가야 될것 같죠. 그래서 가면은 전반적으로 메뉴들이 3D 모델링을 하기에 적합하게 변해요. 저도 뭐 여기 있는 것들 다뭐 써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하지만 CAD 자체에서 렌더링을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많이 써먹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한번 써먹어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 여기 있는 그림들 중에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게 있었죠. 자, 여기는 이제 그 메뉴가 아예 중간에 따가가지고 쓰기 좋게 풀다운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D 히든, 와이어 프레임, 컨셉추얼,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뭐 쉐이드라고 해서 건물 명암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드들도 있고요. 스케치 모드도 있네.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그려주는. 자, 그 중에서 이제 재질감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려면요, 리얼리스틱으로 가야 돼. 여기서 이제 재질감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재질을 우리가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넣어준 색깔 있죠. 그걸로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넣어볼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아마 뷰에 있을 것 같죠? 왠지 뷰로 가시면은 여기 있네요. 머터리얼 브로우저라고 있어요. 머터리얼스 브로우저 딱 치시면은 새로 딱 창을 딱 치는데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보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하나가 재료에 대한 이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보면 세라믹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탈도 나오고 있고요. 금속 재료.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미러 거울도 나오고요. 워드 뭐 나무 쭉 나오는데 뭐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잘 없네요. 콘크리트 여기 있네. 콘크리트로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게 돼 있는데 갖고 가서 끌어다가 그냥 놓으면 되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 노면이 콘크리트와 같은 재질감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스케일이 안 맞아. 스케일이 안 맞아가지고 블럭 하나가 이따만하게 이제 돼 있게 표현됐죠. 이렇게 큰 블럭이 있을 리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나중에 여기 머티리얼 에디터로 가가지고요. 그 스케일을 또 조정해 줘야 돼요. 적절하게 조정하면 되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창문 같은 경우는 글래스가 어디 있을까요? 글래스 같은 데 가볼까요? 찾아봅시다. 글래스로 가니까 뭐 글래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 골라서 이렇게 넣어봅시다. 넣고 이거 넣었나요? 넣고 다른 것도 한번 넣어봅시다. 약간 창문도 이렇게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색깔도 다르고 그러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창문처럼 안에 책상들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쳐 보이죠? 근데 재질들을 엉뚱하게 다 짝을 안 맞게 쓰다 보니까 색깔들이 다 다르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제 현실에 가까운 재질감이 표현이 됐죠. 딱히 이렇게 깊이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실내 공간도 있고 실외 공간도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햇볕이라든가 그림자 같은 효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맛만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런 메뉴로 가려면요. 자, 그런 메뉴로 가려면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즈로 갑니다. 시각화라는 부분에 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선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광 이렇게 비추면 어떤 벽면은 밝고 어떤 벽면은 어둡고 또 그림자도 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바닥을 안 깔아놨으니까 그림자는 안 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태양광을 해놓는다. 그 다음에 뭐 바꿀래, 어쩔래 하는데 이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 끈 다음에요. 여기 밑을 켜보면요. 자, 그날과 그 시를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날짜를 바꾸고, 예를 들어서, 대략 뭐 요새 최근 날짜로 한다. 5월 뭐 며칠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 시간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자, 아침에서부터 아침에 하니까 동쪽에 해가 떠서 약간 동쪽 벽이 밝아져 있죠. 자, 바닥이 지금 검으니까 그림자가 안 깔려서 그렇지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서 동쪽 벽은 어두워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기운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그림자를 주는 효과고요. 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라이트로 가보세요. 라이트를 이렇게 또 켜보면은 크리에이트 라이트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조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공적인 조명.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포트 라이트가 있는데, 전등 그리, 뭐라 그러죠?
후레쉬 그림 있죠, 후레쉬. 후레쉬를 예를 들어서 딱 갖고 오면 실제로 후레쉬 아이콘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후레쉬를 갖다가 이 바닥의 중간에다 딱 놓고 그거를 이 벽면에다 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마 조명의 효과를 이렇게 다루기 위한 옵션들인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디폴트로 나가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벽면에다가 이렇게 후레쉬를 비췄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귀신의 집 느낌도 나면서 조명 효과가 나고 있죠. 자, 다른 조명들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가지고 뭘 해볼까요? 포인트 조명?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백열등 내지 어떤 실내에 들어가 있는 조명 중에 등으로 켜는 조명들 있죠. 그런 것들인데 뭐 벽에다 한번 걸어 봅시다. 이렇게 걸고요. 여기도 하나 걸까? 여기도 하나 걸고. 자, 벽이 밝아지고 있죠? 나름 분위기가 있어요. 자, 뒤에만 어두우면 곤란하니까 뒤에도 하나 걸어줍시다. 뒤에도 한 요쯤에 이렇게 딱. 엑시트.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내 공간에 불이 들어온 걸볼수 있죠. 입구 쪽으로 가보면 여기엔 또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지금 말이 안 되긴 하죠. 뭐 교실인데 태양광이 바로 들어오고 있고 그 내부엔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뭐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실내엔 확실히 조명이 더 들어간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탭들이 그림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명 이런 것들을 넣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실내 환경을 조정하고 조명이나 이런 효과들도 어느 정도 이제 넣어볼 수 있다라는 거 후속으로 계속 할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자,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모델링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한번 갖고 가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강의는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